달려보자. 밴디 비앤비션 안녕하세요, 밴디츠입니다. 30초의 뮤비가 나옵니다, 여러분. 와. 아마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해요. 아니 진짜 저희가 뭐지? 이게 뭔가
더 발표하는 느낌이었잖아요. 네. 저희가 지금까지 뭐 UA이브도 했었고 쿨도 했었고 뭐 이번에 뭐 성공개곡 칠드런도 했었고 다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선보여드렸단 말이죠. 근데 뭔가 이게 딱 좀 밴디트입니다 하고 딱 보여줄 수 있었던 곡이라고 저희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네. 잘 와.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맞아요. 느낌이어서 진짜 행복해요. 어떡해. 저희 회사 가족분들도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. 맞아요.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그럼 일단 우리 한 번 더 보면서 칭찬하게 아, 좋아요. 좋아요. 네. 좋아요. 한번 봅시다. 네. 처음 안무인가요? 이 안무 너무 잘 짜주셨어요. 맞아. I am the king in the jungle. 진짜 정글 안에 king. My king bear. 네. I love you. Love you. Love you. 진짜 맞아요.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 너무 많고. 나 이거 진짜 메이크업 너무 예뻤어. 아 진짜요? 네. 아, 나 오늘 밤 새는 거 아니야 이거. 여기서 그냥 바로 우리 가요 슈키하러. 진짜 파격적인 메이크업 도전했잖아요. 맞아요. 여기를 아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 좀 더 넓게 그 초록색으로 이제 여기를 섀도우를 칠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진짜 회사 관계자 언니가 저한테 소미야 너 꿈에 나올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메이크업이었어요. 근데 다들 잘 어울린다고 저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아, 또 이렇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예뻤어요. 진짜 짜라고 봐. 진짜 딱 연극 배우가 딱 자기가 이렇게 연극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잔상을 딱 느끼면서 이렇게 딱 관객들이 돌아가신 후 딱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했던 그 있지 무대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잔상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정답이에요. 아, 그 스토리였어요. 아 진짜요? 우리 스토리입니다. 완전 맞죠? 정답! 야야 고양이 산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고양이의 뭔가 모습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쥬아 너무 예뻐. 애기 레옹 있네. 레옹이 레옹이다. 귀여워요. 아 진짜 너무 예뻐. 이거 내 최애. 아, 제가 이 현장에 있었어요. 네. 신영이가 이걸 찍을 때 제가 바로 그 모니터 앞에서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봤는데 거기서 막 진짜 찍고 있는데 박수를 맞아요. 같이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이 눈 아래 이 그린색 섀도우 누가 어울립니까? 누가 어울려요? 무슨 일이에요? 세임용이죠? 세임용이지? 네. 가자 세임용. 아, 가자! 공주 그 자체. 공주 그 자체. 맞는 옷을 입으니 어떠셨습니까? 아주 기분이 좋았다. 아 너무 너무 예쁜 남자들이 많아서. 아. 네. 와. 이거 진짜 이게 저는 레전드인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. 저는 사실은 야야야 잠깐만 제가 할 거예요. 네. 아니 여기 바로 저 이거 너무 진짜 진짜. 아 지금 네 명 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. 네. 일단 언니부터 차례대로.
내가 언니니까. 네, 네. 언니니까. 언니가 먼저. 제가 일단 이 머리를 굉장히 언니가, 그러니까 언니의 외모가 그냥 뛰어나요. 그래서 모든 머리를 다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머리가 진짜 찰떡이었어. 어, 진짜요? 진짜로. 그, 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. 네. 아, 앉아서 찍으신 백조인가요? 저의 뭐지? 저 비둘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. 비둘기요? 네. 아니 백조 얘기해줬는데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. 옥상에 하늘도 너무 잘 어울려. 맞아, 너무 잘 어울려. 지배하는 퀸의 느낌이랄까? 저는 지금요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울적했던 마음을 푸는 중이에요. 왜냐면 이때 진짜 소수의 인원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제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감독님도 매니저 언니도 다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. 모니터가 수신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높거든요 여기가. 제가 진짜 높은데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? 맞아. 진짜 제가 그 뭐지 무서움을 딛고 제가 열심히 촬영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. 아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 너무 가슴 상처가 심했어요. 네, 완전 치유된 것 같아요. 진짜로. 저는 티저 때부터도 그랬어요. 어, 진짜요? 네, 너무 예뻤어요. 원하시면 쇼케 네. 출발하기 전까지도 미리 해드릴 수 있어요. 완전. 정말로. 쇼케 중간에도. 네, 쇼케 네, let's go. 와! 아, 아니에요. 아, 아 진짜로. 저런 앙큼한 표정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거야? 진짜.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? 어, 한번 해줘요. 웃으세요. 외롭게 해주세요. 저 얼굴 안 빨개졌나요? 안 빨개졌어요. 불러주세요. 자, 뭐 어디, 어디? 대기 시작. 대기 이지 나랑 같이. 오! 아, 이때 내가 어 잠깐만 어 이때 심영이 이때 내가 여기서 계속 봤거든요. 그 저희 안무가 킴베어랑 같이 세이미영 세이미영 계속 이러고 있어. 너무 예뻐가지고. 저는 지금 네 말씀하세요. 진짜 고혹적이었다. 맞아요. 저는 이 씬을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저 장소를 아예 처음 봤어요. 아 진짜요? 맞아요. 저도 왜 이렇게 예뻐요? 진짜. 오 진짜 대박이다. 세이미영 가자. 가자 가자. 그 약간 덤떼스 언니 와, 네. 그 천 속에 사는 느낌. 아 저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. 아 근데 이게 메이크업이 진짜 티나게 예쁘게 나왔네.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. 저 정글 속의 그녀. 그리고 제가 이때는 또 단발이었었어요. 그래서 사실 걱정도 좀 많이 있긴 했었거든요. 진짜. 네. 아. 진짜 너무 예쁠 레전드. 잘 올렸어. 그러니까 넘어가지. 아. 우리 댄서분들. 아, 진짜. 우리 무대에서. 어, 진짜 너무 와. 예. 우리 귀요미 포짜기 공주님. 그래. 언제 이런 표, 아니. 왜 이렇게 목소리 독해지셨어요? 동기화 됐어요 지금. 언제 공주에서 여왕으로 변하셨습니까? 진짜로. 언니 언니는 이 웨이브 너무 잘 어울려. 맞아. 이 러블리한 퀸. 러블리 퀸이야 너. 러블리 퀸이야. 이거 할 말 있어요. 네. 저 이제 잘 보시면 코 빨개요. 추워서 저 제이디 진짜 추웠거든요. 코 빨간 게 그대로 나왔어. 맞아, 이거 새벽에 찍었어요. 맞아요. 해가 뜨면 안 되는 거예요. 연막탕을 피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엄청 바쁘게 했거든요. 네, 근데 이 의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너무 예뻐요, 진짜. 트로피컬 산. 저 이거 진짜 있잖아요.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아요. 이게 있잖아요. 이게 진짜 이게 아,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. 본 촬영이 아니었죠. 맞아요. 이거 완전 그 짜투리 시간, 완전 딱 그 틈난 시간에 5분인가 찍고 오면 와, 예.
아니 근데 이게 왔어요. 진짜 사실 들어갈 줄 몰랐어요.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? 맞아, 내가 본 신이 아닌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야. 정말요? 그 잡힐 시간에 찍은 게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맞아. 아 진짜 와 진짜 아 너무 예쁩니다. 이거 손이 진짜 나 너무 예뻐했잖아요. 아 이거 이것도 메가 타워보다 비율 좋았지. 아 진짜. 진짜 내가 들었어. 내가 서울의 한 건물이다. 내가 쟤보다 비율 좋았지. 네. 아 근데 저 진짜 이날 울 뻔했어요, 여러분. 추웠죠. 저 진짜 너무 무섭고 일단 완전 높은 층이었는데 힐도 너무 높았고 바람 때문에 몸이 안 가나지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웠어요, 여러분. 진짜. 멤버들 제일 타워야 나야. 하나 둘 셋 20명 가자 그래 가자 그래. 잠시만요. 네? 자세히 보시면요. 뭘 또 자세히 보셨는데요? 여기 하늘에 별이 있어. 어머. 어 그렇네. 우와. 우리가 아니, 어떻게 봤어요?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쟤는. 어두울 때 이 찍었을 때 그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쫙. 아, 잠깐만 이거 근데 중간 감독님 효과인가요? 네네. 그때 이렇게 별이 있진 않았는데. 우리 그러면은 얘기해. 한번 감독님 사랑해 한번. 네네. 맞아. 하나 둘 셋. 감독님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만해. 네. 사랑해요. 그만해. 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스프레이 타임이 나옵니다 여러분. 예. 예. 이거 진짜 잘하고. 맞아. 이거 진짜 고생했어. 진짜 이거 이것도 승은이가 대박이지요. 승은이가 댄서분들과 함께 여기 이렇게 머리를 휘리릭 돌리면서 탁 머리를 넘기는 신이 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조금 부담하는 부담을 주셨어요. 승은아 이거 너 머리 돌린 두 바퀴 돌리는 거 좀 다시 찍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저희가 입었던 그 구두 중에 가장 높아요. 앞에가 뾰족 구두고 하,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저를 노심초사 돌렸는데 멤버들의 기운을 받아서 멤버들의 기운을 리프트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. 진짜 머리에 약간 추달린 것 같아.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몸에 네. 코어 근육이 좋은 거예요? 아 사실을 진짜 잘 잡아요. 아 저 근데 코어 근육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. 아 진짜요? 어 네. 진짜 장기예요 그거. 제가 나중에 연습 영상 퍼뜨리겠습니다. 와 무대에서 네. 보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진짜 멋있지? 댄서 오빠는 진짜 야 와우 아 슬로우 모션. 아 너무 예쁘다. 진짜 어떡합니까. 드릴로 찍었어요? 네 한 번 같이 찍었어요. 아 이렇게 정신없이 어떻게 저렇게 또 수다까지 떨어가면서 무비를 네, 다시 한번 감상했는데요. 또 하고 싶네요. 사실 마음 같아서는. 정말. 우리 숙소 가서 30분 잡아요. 아 좋아요. 좋아요. 아 근데 또 내일 쇼케이스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네. 더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합시다. 네 좋았습니다. 심호흡 한 번 할까? 네. 다 닦아래. 한 번 더. 네, 여러분.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저희의 소중한 정글 뮤직비디오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벨리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정글.